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어디 차례죠? 정책하다 말았죠, 그죠? 정책하다 말아서 일단은 조세 정책 할 차례 갔어요. 조세 정책 페이지는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135페이지 조세 정책 할 차례 맞죠, 그죠? 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세 정책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본서는 다 갖고 오셨나요? 기본서 가볼게요. 기본서 가시면은, 일단 기본서에 체크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서 가시게 되면은, 기본서에 235페이지로 갈게요. 235페이지 가시면은, 조세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죠? 나오기 때문에. 일단 235페이지에 조세의 목적에서 쭉네 번째 줄 보시면은, 절세란 세법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죠. 근데 탈세는 불법이죠. 그죠? 근데 조세 회피도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아마 아니죠. 합법적이다.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넘겨보시면은 이제, 조세 종류는 이제 제가 국세지방세는 나눠드릴 거예요,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 가시면은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이 나오는데 들어볼게요.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다.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개론에서는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 잘 나와요. 조세의 전가는 뭐고 또 기착은 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소득제 분배에 의해서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고 재산세를 부과시켜요. 재산세를. 그럼 지금 임대료가 만약에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0원에서 어떻게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죠? 그럼 임차인한테 전가시키죠. 그럼 임차인한테 조세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그건 과세권자가니까 전가를 합니다. 그럼 얘가 공급자가 되면 얘가 수요자가 되니까 그럼 100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시켰다. 그럼 그냥요 가격을 올려요. 올리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임대료는 올라가고 자 그러면 1,060원만큼 얘가 부담하게 되고요. 자 그럼 40원만큼 임대인이 부담해서 자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죠. 그죠?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것이 반반씩 부담해요.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탄력성.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선진국은 저번에 공공주택을 적게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만드는 게 좋다? 많이.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겠어요? 그러면 이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적인 쪽이 유리하죠. 그럼 우리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죠. 탄력적 부담이 작아요. 그죠? 탄력적 무조건 작다고 하시고. 자, 을돌이는 후진국 살아요? 그럼 대체재가 적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그럼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쪽이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이 많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영향이다, 생산자의 영향이다라는 건 제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갈게요. 이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동일세율로 가야 돼요? 차등가세를 가야 돼요? 동일세율을 하게 되면 역진세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등가세로 가야 된다. 저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자,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넘겨보시면은 239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양도소득세 동결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양도소득세 동결효과예요. 이 동결효과라는 건 뭐냐면 물량을 내나요? 안 내나요? 그러면 물이 어떻습니까? 물량이 많아집니까? 물량이 오히려 적어집니까? 적어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동결효과 나오면 꽁꽁 얼어붙으니까 공급 증가다, 감소다. 감소, 가격은 상승. 이것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헨리 조지가 있어요. 무슨 조지? 별 조지가 다 있죠. 그죠? 헨리 조지. 그래서 헨리 조지 이론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 운동이에요. 토지 단위세 운동.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토지 단위세 운동을 주장했다는 거는, 자, 얘는 이 지대론의 고전업파예요. 무슨
고전압파다. 그 고전압파는 지대를 뭐로 봤죠? 잉여로 본 거죠. 블루투스죠, 그죠? 블루투스이고. 그다음 얘는 지금 지금 생존해요. 돌아가셨어요. 옛날 이론이거든요. 지금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을 가정하죠. 그럼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갑돌이가 이 소유자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 얘가 완전히 불리하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에다가 재산세를 부과시켜도 전가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다 내죠.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세만 내고 다른 건 다 철폐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세금을 부과해도 가격을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줄이죠. 그럼 자원배분이고 초래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넘겨봅니다. 조세정책은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3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문제를 풀어오셨으니까 135페이지 가시면은 1번 부동산 조세의 설명으로 틀린 거 5번인데 절세는 합법적이고 자 조세 회피는 탈세는 불법적이다. 탈세는 불법인데 조세 회피는 불법이 아니죠. 합법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그 지문만 보세요. 지문만 보시고 자 지금 2번하고 3번은 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왜 여러분들 도정법 기억나시죠? 그 왜 재개발 재건축 기억나세요? 그 이제 공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준비하신 분들은 요 2번하고 3번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필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그 감정평가랑 학계론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만 제가 추려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죠. 지방세 필기를 하세요. 필기 옆에다가 밑에다가 이거 외에는 안 나온다 시험제.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내죠. 그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취득세는 언제 내요? 취득할 때 내요. 근데 취득세는 국세겠어요? 지방세겠어요? 지방세 들어갑니다. 취득세가. 취득세가 지방세고 자 취득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세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상속세랑 증여세가 나와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취득이면서 어디 들어가죠? 국세 들어가요. 그러나요? 인지세 아시죠? 인지세. 인지세도 국세 들어가요. 그죠? 학계론이 세법도예요. 미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월급 더 줘야 돼, 저한테. 그죠? 그 다음에 지방세 등록면허세라는 게 있거든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요것만 알아가세요. 요것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이거 외에는 안 냅니다. 더 강하게. 그 다음에 제일 강한 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예요. 그 보유세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예요.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는 건 지방세죠. 지방세고. 자, 양도소득세는 어딘데요? 양도할 때 내죠. 그죠? 양도소득세가 있고, 또 되게 쉬운 게, 지방소득세는 국세일까요? 이건 지방세일까요? 어떻게 됐어요? 지방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올해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공시지가. 그냥입니까? 보유세를 올립니까? 보유세를 올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디 들어가고? 국세 들어가고. 재산세는 지방세 들어가죠. 맞습니까? 올해 세법 바뀐 게 있어요. 다주택자 있죠? 그 다주택자 취득세가 그냥입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그죠? 가중됐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디에 들어간다? 지방세 들어가요. 아직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나?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그 학교론에 나오지 않아요. 세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갔죠? 그죠? 그러면 지금 2번 가시면 여기에 국세, 보유가세, 누진세가 있으면 보유가세는 어떤 거예요? 불러보세요. 어떤 보유가세는 어떤 거야?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죠. 그런가요? 근데 국세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뭘 찍으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를 찍어야죠. 누진세고, 그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작년에는 너무 쉽게 나와서 쓰러져. 3번 쓰러져. 쓰러져. 3번 문제인데 3번 있어요? 작년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와서 쓰러져. 자 보유가세 있죠. 보유단계. 보유단계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야, 그럼 몇 번밖에 없냐? 1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요. 기억이 종합부동산세고 이건 재산세잖아. 그렇지? 처음에 양도소득세잖아. 1번이 정답이죠. 찾았죠, 그죠? 근데 쉬운데 이것마저 틀린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을 안 하신 분들은 이것도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필기하셨어? 안 했어? 해요, 해요. 합격하려면 해, 이거. 이거. 그래서, 내가 그 쫙 한 하루에 정리해서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공인중개사 나왔던 문제들만 다 추렸어요. 그죠? 이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져가세요. 요것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계속해서 가시겠습니다. 되셨어요? 됐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문제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4번 문제가 이제 가장 우리가 옳은 거에서 보는데 들어갑니다. 자, 1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수요가 감소를 하겠어요? 감소하죠. 그 다음 이제 해설에 더 추가되는데 가격도 하락해요. 수요 감소하면 그냥 이따 가격도 하락한다. 하락하고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공급을 감소시키죠. 그런가요? 그럼 임대료는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왜 하락해? 본인만 생각하는 거지. 공급이 감소하는데 가격이 올라가죠. 미치고 환장 없어 정말. 자, 지금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공급 물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아시겠습니까? 입을 막으세요. 막어. 그죠? 자. 해설이 없다고 그냥 막 질르지 마시고 이걸 막아요. 막어.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공급이 감소하는데 가격이 하락합니까? 그죠? 임대료가 상승하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증세를 낮췄죠?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하겠죠. 오늘 해설 있잖아. 그지? 맞아요? 아까 동교로가 알아요? 자, 따보세요. 꽁꽁 얼어붙는다. 그 물량이 나와야 안 나와? 잠겨, 잠겨. 공급이 나와, 안 나와? 그럼 공급이 거기 보시면은 양도세를 납부하니까 저택을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래? 미쳤어, 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공급 물량이 줄어들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는 거. 아시겠어? 그럼 5번이 정답이에요. 토지가 0이죠? 그럼 완전 비탈화적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완전히 불리해요. 그런가요? 그럼 조세 부과시 다 누가 내요?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과하겠죠. 그런가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틀린 건데 3번이 이제 땅에도 동교로가 나타나요. 집가 상승에 기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 수요가 증가하니까 동교로가라는 게 있죠. 그럼 물량이 나와 안 나와? 그럼 공급 물량이 안 나오잖아. 그지? 토지 공급 물량이. 그럼 집가가 어떻게 되겠어? 상승하겠죠. 3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시고요.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6번에 1번에 배포쳐 보세요. 1번이 그 기출 문제 많이 나왔던 건데 틀린 건데 토지용을 특정만 의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에 대한 차등과세를 해야 돼요. 이걸 틀렸죠, 그죠? 그러지만 절반 대로 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 7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잉여라는 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7번에 아실만한 건 먼저 갈게요. 틀린 걸로 보시면은 1번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탄력적이죠. 그럼 구분을 잘해야 돼요.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럼 수요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가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번은 어떻게 되죠? 공급이 수요에 비해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부담이 커지겠어요? 수요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따보세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자, 빨리 합격해야지 별게 다 나와. 찾았죠, 그죠? 이게 경제학 원리인데 들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학교는 빨리 합격해야지 별거 다 떠. 잉여가 나와, 잉여가. 도대체.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우리가 어때요? 가격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전체 수입은 가격 곱하기 양에 이게 이제 임대료 수입이 돼요, 그죠? 그럼 잡을게요. 자, 칠판주기를 만들 때 생산비가 안 들어가요? 생산비가 들어가요. 그럼 공급곡선 밑에가 생산비예요, 그죠? 근데 요걸 받으려고 하는데 얘는 이걸 더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란 거를 따라봐요. 생산자 잉여. 잉여, 그렇죠. 죽겠다, 씨.
별게 다 떠, 그지? 어, 무슨 인형? 어, 생산자가 더 먹는 거예요. 이만큼 더 얻어가는 거죠. 시장상에서. 아시겠습니까? 무슨 인형? 생산자 인형. 그럼 소비자 인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어. 궁금하지도 않죠. 그죠? 어. 소비자는 이걸 계산해서 냈어요. 그럼 최소한 이걸 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만큼 지가 인형을 가져간 거죠. 그럼 이 빨간 선은 따라서 생산자 인형. 어, 자, 이게 소비자 인형이죠. 소비자 인형. 그럼 소비자 인형입니다. 그럼 지금 잉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 이건 무슨 잉여? 이건 무슨 잉여? 잉여.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재산세를 부과시켰어, 얘가. 그럼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어, 얘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럼 어느 쪽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죠. 어, 맞습니까? 그럼 좌측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어떨까? 이 100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으면 누가 부담하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1000원에서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립니까? 그러면 소비자 부담이 적어졌어요? 소비자 부담이 커졌어요?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조세를 걷어갖고 이만큼 따로 빵꾸가 났다. 빵꾸가 나고 소비자 잉여는 이것밖에 안 생긴 거예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여기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100원에 대한 거를 재산세를 부과했더니 60원을 냈어요. 60원은 소비자가 된 거죠. 40원을 공급자가 냈어요. 그럼 공급자는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생산자는 그냥입니까? 수입이 감소합니까? 감소해요. 그런가요? 그럼 이 삼각형이 늘어났어요. 삼각형이 줄어들었어요. 줄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빵꾸가 났다. 어, 이게 경제적 순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부담은 작아졌다, 커졌다. 커졌고, 소비자 잉여는 늘어났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 감소했고, 생산자의 수입은 어떻게 된다? 줄고, 생산자 잉여도 줄게 된 거죠. 결국은 이 빵꾸가 난 것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지금 몇 번 하는지 알아요? 7번 하고 있어요? 어. 그럼 3번 소비자가 실질적인 지불하는 금액이 어떻게 됐죠? 상승하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죠. 가격은 어떻게 됐죠? 아까 1000원에 받았어요. 960원에 받았어요. 그럼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했죠. 생산자 잉여가 감소했죠. 그럼 그냥이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어. 어, 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됐지만 빵꾸가 난 것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했다. 발생해서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지 말아요. 이해 가셨죠? 넘겨볼게요.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투자론이 나온다면 이제 6에서 한 7문제까지는 출제가 돼요. 많이 나오죠. 그죠? 어, 그런 이제 오늘 투자론하고 금융론까지 풀어오라고 했죠. 그래서 금융론까지 갈 건데 어,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천천히 나갈게요. 그죠? 어, 나갈 테니까 어, 지금 한숨 쉬기 시작하는데 부동산 투자 가장 어려워요. 6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뭘 염두에 말씀드리냐면 따라서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가 나와요. 그죠? 아까 지렛대 효과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일단은 교재로 가시게 되면 자, 교재로 가시게 되면 지렛대 효과로 갑니다. 자, 지렛대 효과로 가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250 자, 250 가면 지렛대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어, 그래서 지렛대 효과.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5, 6월 달에 이제 오전에 강의하시는 교수님 요약집으로 이제 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문제집 때 제 요약에 대한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그죠? 드리는데, 어, 이 지렛대 효과는요, 딱 어떤 것만 나오는지를 딱 염두 캐치하셔야 되는데, 자, 지렛대 효과는요, 레버리지라고도 하고요. 한글로 레버리지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건 타인 자본을 빌리죠. 무슨 자본을 빌려요? 그럼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 지렛대 효과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죠. 그럼 수익률도 높아지죠. 근데 그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무슨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그죠? 어,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따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수익률이 높으면 그냥입니까? 위험도 증가를 합니까? 증가해요. 그죠? 위험은 무조건 감소한다. 위험은 증가한다. 증가로 가셔야 돼요. 그 레버리지 나오면 무조건 위험 증가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렛대 나오면 무조건 위험 감소 증가? 증가를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 문제는 이따가 제가 해드리고, 자, 이 저자가 보시면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 정부 중립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순서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이 되려면 플러스죠. 그럼 이 저자가 해놓으신 대로 지분 수익률이 더 커야 돼요. 그죠?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수익률이 중간에 있어요? 종합 수익률. 자, 그 다음에 무슨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있죠. 그런가요? 부과되면 마이너스가 되죠. 거꾸로 돼요. 부과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은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 저자분이 조금 그 이 시청 들어갔던 문제 안 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 우리가 전세를 끼고 주택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지금 기출문제를 봤더니 딱 제가 찍어드린 건 맞고, 일단 계산 문제는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그래서 계산은, 자, 넘겨보세요. 어디를 이제 제가 체크해드리냐면, 14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4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144페이지 가시면 6번 문제 있나요? 144페이지 6번. 찾으셨습니까? 6번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가시면 풀어오셨으니까 가격 상승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는 상승률이 없죠. 근데 상승률이 있게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밑에가 내 돈이 내려가요. 그죠? 무슨 돈이 내려간다? 내 돈. 내 돈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수익이 있죠. 그럼 수익이, 순영업 수익이 있으면 그냥요, 이자를 빼야 돼요. 빼야 된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렛대 효과도 양해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오리지널로 저랑 이제 처음 계산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풀어오셨으니 자기 자본이 1억이잖아요. 1억이 내려가고. 자, 순소득이 얼마예요? 2천. 그런가요? 2천만 원. 그럼 이자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빌린 돈이 2억이잖아요. 이자율이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빼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800이 되니까 8%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이야 가격 상승률이 제로야. 아, 이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또 플러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오래돼서 최근 경향이니까 이걸 냈으니까 6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6번을 계속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렛대 효과는, 자, 가볼게요. 143페이지로 가시면은 5번. 거기 보시면은, 틀린 거 찾는다는 게 있죠? 그럼 자, 제가 아까 레버리지는요, 무조건 지렛대 효과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증가합니까? 증가해요.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절대 정의 레버리지 효과의 중간 글씨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그냥 위험만 잡으세요. 그 위험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나왔다? 그럼 위험 감소, 증가? 증가.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글씨는 뭐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위험은 증가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 나왔다? 위험? 증가하지. 뭐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해서 뭐 부채비리 커져서 경기변동, 금리변동에 따른 이런 것들이 생략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 나왔다? 그러면 위험은 무조건 증가로 찍으시면 합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시간 관계상 문제 하나씩 풀면서 갈게요. 다른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건. 이 지렛대 효과는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잡을 수 있겠고요. 자, 141페이지로 가셔서, 자, 갑니다. 하시면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부동산은요, 현금화가 어렵죠. 그럼 주식 금융상품에 대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자, 지금 박스를 보시면은 거기가 부채가 증가됐다는 게 있었죠. 그 부채가 증가했다는 건 그냥이야 돈을 많이 빌려서 그래요. 그럼 어떤 위험이죠? 금융 위험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아실 거니까 풀어드리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3번에 1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얘가 또 떠요. 3번에 1번. 자, 뭐냐면, 자, 지금 3번에 1번에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죠. 대출자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럼 예전에 받았던 원리금에 대한 실적 가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어떤 이자를 원하겠어요? 변동을 원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두 번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동 대신 고정은 원해요? 변동을 원해요? 변동을 원한다는 게 가장 유력해요. 이해 갔나? 그 왜 그러냐면 4번을 가보세요. 4번에 가시면 니은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차입자가 고정금리 대출에 실행하면 대출자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지겠어요? 위험 높아지겠어요? 높아지죠. 고정대출하니까. 가자. 그럼 아까 그 질문이 또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뜨겠죠? 또 뜬 뭐예요? 또 틀리는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플레 위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기억만 보세요. 다른 것들은 이따가 해드리겠고, 기억 보시면은 경기가 침체됐다는 거는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거는 이건 사업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업 위험이라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D, 끝, 리을은 이따가 후술해드리겠고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8번을 한번 가보세요. 8번. 8번 있어요? 자, 8번의 정답이 지금 3번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가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기대수익률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기대수익률. 그럼 기대수익률은 예상수익률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자,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20%의 수익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요구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가 들어가야 돼요? 최소가 들어가야 돼요? 최소. 얘는 최소가 들어가야 돼요. 요구 수익률은 최소예요. 최대가 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요 최소, 요 정도 보장해줘야 되니까 최대가 아니라 최소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최대가 되면 된다? 안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되죠. 그래야지만 투자하잖아요. 작으면 어떻게 돼요? 기각하죠. 그런가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중간에 기대 수익률이 바뀌어요. 그죠? 그럼 잡을게요. 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그냥입니까?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하죠. 그런가요?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투자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상승할까? 하락할까? 올라가는 건 본인 생각이야. 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학교론이 안 되는 거야. 자, 봐봐. 이거 투자했어? 예상했어? 투자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투자했어? 안 했어? 아니, 안 했어 아직. 했다 봐, 인양 씨. 안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안 했죠. 투자 안 했죠. 아직 안 했고 지금 실적인 수익률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상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미치겠어. 아시겠어요? 투자했어? 했어.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상태에서 가격만 올려놓는 거죠. 아,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아시겠습니까? 언더스탠드? 그럼 그냥 가격만 올라갔어. 2천만 원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나한테 그냥입니까? 투자 비용이 더 늘어납니까? 늘어나면 수익률은요? 줄어든다는 거죠. 이걸 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겠죠. 상승하는 건 본인 생각이고.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 하락되는 거죠. 맞습니까? 분위기 안 좋아하시죠? 이게 크면 투자는 하겠죠? 근데 수요는 산수요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그 가격을 막 올려놓겠죠. 시장상에서. 그치? 그러면 투자했어? 안 했어? 했다만 해봐. 안 했잖아. 그럼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 가격만 올라가게 된 거죠. 대답쯤 해줘. 그렇지? 내가 2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2천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상했던 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낮아지겠어요?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겠어요? 같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지금 8번에 3번을 보고 계셔요?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요구가 기대보다 크죠? 대답해봐요. 네. 그러면 일로와요. 투자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안 하죠. 대답은 자랑이냐하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안 들이대죠? 그럼 수요가 작아지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근데 투자를 했다? 아직 안 했다?
아직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막. 가격이 막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2,000원, 2,000만 원은 고대로 있고. 이해 갔나? 그러면 그냥이야, 가격이 떨어져서 투자 비용이 작아져. 작아지니까 예상했던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이게 알겠어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기대 수익률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가득 때까지 간다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이 중간에 있는 걸 완전히 생략해버려요. 그러니까 요금만 내는 거죠. 이 자체들이. 어, 틀릴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이게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가요. 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자, 지금 얘가 크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같아지겠어요? 하락해야지만 같아지고, 얘는요, 상승해야지만 같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구가 기대보다 크죠? 근데 나중에는 점차, 기대 수익률 점차 상승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니까.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요거 나옵니다. 요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또 나왔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여요. 오케이?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 갔어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9번 문제가 다 풀 수는 없어요. 지금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9번에 1번에 보시면 제가 요구 수익률은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최소죠, 최소. 최소지 최대가 아니에요. 요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대한 거는 뭐냐면, 일로 와보세요. 자, 그럼 요구 수익률은 개인마다 같겠어요? 개인마다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은행이자 같은 무위험률에 대한 시간에 대한 대가와 그 기회비용,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 할증률을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얘가 지금 무위험률이 만약에 하락하면 얘도 따라서 하락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어, 그래서 10번에 3번을 보시면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고 하셔야지 상승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넘기시면은 어, 149페이지에 14번을 풀어오셨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죠. 그럼 자, 이 요구 수익률이 따라서 할인율.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켜요? 상향 조정시켜요? 어, 위험관리의 요구 수익률 하향이 아니겠죠? 어, 상향으로 고치세요. 고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으로 가시면은 자, 15번으로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틀린 거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얘가 두 가지가,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럼 위험할수록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을 하겠어요? 높은 할인율을 하겠어요? 어, 위험 조정 할인율에 적용하는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로 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문제가 1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6번에다가 배표를 한번 쳐보세요. 아, 요게 이제, 최근의 경향에, 자, 요거 다음에 제가 포트폴리오 들어갈 거거든요. 자, 16번 배표 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지금 했던 거 가볼게요. 1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특히, 아까 5번은 나왔던 지문이 똑같습니다. 무위험률 기억하시죠? 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죠. 뺏겨낸 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1번.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가 기대보다 커야 돼요? 기대가 더 커야 돼요? 기대가 더 커야 되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2번을 이제 성명을 해드리는데, 들어보세요. 2번은, 자, 평균에다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수익. 평균에다가 수익이라고 적고요. 분산에다는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위험. 적으셨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자, A와 B가 그냥입니까? 지금 기대 수익률이 같습니까? 자, 위험의 피형은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투자해요. 그럼 여기서 위험의 피형을 투자자로 전제를 했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따보세요. 표준편차. 표준편차도 위험해요. 그죠? 표준편차의 자승이 위험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구구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A와 B는 기대 수익률은 같죠? 그럼 가볼게요. 밑줄 서봐. 자 따보세요. A보다. 지금 보고 있어요? 비의 표준 편차가 있나? 네. 표준 편차가 위험이에요. 그죠? 그럼 A, 답해서 A보다 B의 위험이 더 크대요. 그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러니까 주어하고 표준 편차가 위험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좀 보세요. A보다라는 건 A를 물어본 거예요. A는 기준을 준 거예요. 기준 줬고 B를 물어본 거죠. Understand? 표준편차가 뭐라고? 위험. 그러면 A보다 B의 위험이 더 크다. 그런 뜻이에요. 가자. 그럼 누가 더 위험하다는 거냐? 그럼 누가 선택하냐? A를 선택하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표준편차만 위험인 걸 아셨으면 되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맞아요? 기대순위는 동일하잖아요. 그럼 A보다 B의 표준편차가 위험이 더 크다면 누구를 선택한다? A를 선택하죠. 알아들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 이제 3번에 따보세요. 무차별 곡선. 자 개인의 위험의 평이 아래로 볼록하는데 개인마다 달라요. 무차별 곡선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수업 때 번지점프를 얘기했었거든요. 위험의 평. 그럼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서 있는 걸 따보세요. Y축. 그 누워 있는 거 무슨 축? X축이 되겠죠. 응용 좀 해. 서 있으면 무슨 축? Y축. 누워 있으면 X축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개인마다 요구하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번지 점프를 지금 뛰다 그래요. 어머 전 1억 주세요. 라는 애가 있고. 전 1000만 원 주세요. 난 2만 원만 주세요. 할 수도 있죠. 그럼 해피도가 똑같아요? 달라. 달라요. 기울기마다 달라. 그렇죠? 그러면 가파를수록 그냥이야 더 많이 요구해. 요구하죠. 회피할수록 회피할수록 더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3번 보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 위험이 X축이잖아요. 기대수익률이 어느 쪽이에요? Y축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진다고 하셔야 돼요.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런가? 그래서 회피도가 낮을수록 전 2만 원만 주면 버짓 전부 뛸 거야 라는 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이야 더 요구해요. 더 요구하니까 해피도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 그럼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상관관계라는 거 아시죠? 그럼 같은 방향의 상관관계는 플러스 값이고 반대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죠? 그럼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럼 정의의 상관관계를 갖겠죠. 아시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네. 자, 같이 움직이면은 플러스라니까 정의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면 마이너스니까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맞나요? 근데 수익률하고 위험은 비례관계잖아요. 그럼 같이 움직이니까 정의의 상관관계라고 하셔야 되죠. 부의 상관관계가 아니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이제 포트폴리오만 남았는데, 포트폴리오는 제가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계산 문제 하나 야매로 가볼게요. 자, 153페이지로 갑니다. 15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지금 나와 있는 문제 하나 있나요? 20번 문제 있어요?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기대순위인데 자,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ABC 3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자산 비중 이게 포트폴리오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ABC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ABC가 있으면은 자, 지금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라는 거는 자, 지금 여기 퍼센트예요. 불러보세요. 숫자를 불러보세요. 20, 30, 50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뭐냐면 20%, 30%, 50%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20억, 30억, 50억 받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수익률을 구해서 가중평균을 해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수익률이 호황과 불황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항상
시험 문제는 40%, 60% 나올 수도 있고요. 50%, 50%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40, 60 나오길 원하세요? 50, 50 나오길 원하세요? 그렇죠. 40, 60은 어려워요. 곱해야 됩니다. 야매도 굉장히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죠? 50은 그냥입니까? 반반씩 쪼개면 됩니까? 쪼개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하고 4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다가 반반씩 쪼개요. 6의 반은 3, 4의 반은 합쳐. 그럼 옆에다가 5를 적으세요. 그죠? 야매로 갈 거예요. 적어놨나요? 일단 앞대가리만 숫자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얼마 얼마에 또 있어? 불러봐요. 8하고 4 있죠. 8의 반은 8의 반은 6이에요. 4죠. 미치겠어. 자, 4 답을 얘기하고 있어. 자, 4의 반은 합치면 6을 옆에다 적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기 없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충분해요. 계산기 암산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뭐 또 감탄하고 그래. 자 10하고 2 있죠. 그러면 10의 반은 2의 반은 그럼 합치면 6이 되죠. 계산기 없어도 됩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곱해보세요. 20에서 5를 곱하면 100이 나옵니다. 그런가요? 100. 그 다음에 30에서 6을 곱하면 360. 자 우리가 368이죠. 180이 떨어져요. 그런가요? 50에서 6을 곱하면 300이 떨어집니다. 그럼 다 더해보세요. 자 따라서 58 개띠. 그러면 58 나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58 나오면 58. 그럼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지? 이런 거 들으러 왔잖아. 오늘 좀 전도 좀 많이 했네. 몇 명 더 늘어났네. 이게 40, 60 나오면 안 돼요. 근데 40, 60 나와도 숫자를 곱해서 그냥 나와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그럼 몇 대 몇 나오시길 원하셔야 돼요. 50, 50 나오면 반반씩 쪼개는 게 좋죠. 아시겠죠? 그죠? 40 나오면 그냥 요걸 곱해서 숫자 나와서 다 곱해도 앞대가리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숫자가 커지죠. 야매래도. 그런가요? 그다음 중요한 건 야매도 그냥입니까? 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니까. 나와줘야지 580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따로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요거 가정만 나오는 게 수익률이고 포트폴리오는 투자 비중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 가장 포트폴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맞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0, 60 나누기 원한다. 50, 50 나누기 원한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갈 게 많아. 그것까지 다 하면 들면 힘든데. 40, 60은 이거에다 그냥 이걸 곱해서 숫자가 나오면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숫자가 그냥 있어요. 숫자가 더 많아져요.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복잡하니까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번에 40, 60도 했었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했으니까 좀 나한테 바라지 마. 나 오늘 할 게 너무 많아. 포트폴리오 또 가야 돼. 내가 지금 지금 10시 10분까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언제 그 4, 60, 60 하고 나서 본인이 그죠? 개인적으로 해줄게 나중에 하고. 알겠어요? 50, 50만 가져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40, 60도 그대로 40, 60 곱해서 숫자가 나오면 앞에 때가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수치가 좀 많아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해설처럼 가야 돼요? 야매로 가야 돼요? 빨리 가죠, 빨리. 50대 50 자르고, 빨리 옆에서 580 나와서 58의 개띠, 5번을 찍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